물건이 원활한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. 면역력과 관계가 깊은 체온. 체온 1도씨가 떨어질 때 우리 몸의 면역력은 30%나 줄어드는데요. 현재 주부들의 경우 어떠한 치료보다 체온 관리가 시급하다고요. 체온 이상이 있을 때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온도가 떨어지고 손발의 온도가 차지면서 위로는 열이 뜨는 상태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. 위에 뜨는 열은 내려주고 아래 찬 열은 올려줘가지고 순환이 되게끔 해주는 것이 건강을 회복하는데 제일 빠른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몸의 체온이 중요한 건 생각도 못했어요. 이렇게 아픈데 차고서 그런지를 몰랐어요. 체온이 내려가면은 계속 이제 몸이 또 차지니까 몸을 좀 더 따뜻하게 집에서 잘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혹시 손발이 유난히 차가우신가요? 오늘부터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몸을 따뜻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. 좀 몸이 좋지 않으셔서 병원을 찾아서 그 적외선으로 체열 검사를 했는데 보통 다 체온이 좀 낮게 나오셨어요. 네. 그렇다면 오늘 그 검사를 받으신 사례자분들이 방청석에 자리하고 계신데 혹시 평소에 좀 어디가 불편하셨나요? 느낌이요? 항상 손발이 차고요. 네. 허리도 아프고. 네. 겨울 되면 옛날에는 저기 동상도 많이 걸리고 그랬어요. 그 정도예요? 네. 그러셨구나. 아니 진짜 저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면서 네. 저도 살짝 그런 부분이 있어요. 저도 손발이 차고요 교수님. 네네. 그리고 올해부터는 좀 무릎도 시리고 허리도 뻐근하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몸이 찬 분들 이런 분들 이외에도 네.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날까요? 예, 지금 사례자분 얘기하신 것처럼 네. 뭐 손발도 차고 배탈도 잘 나게 네. 되고 우선 무기력해지고 피로를 빨리 느끼는 상태. 몸이 춥기 때문에 활동이라든가 이렇게 자꾸 위축이 되면서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심한 분들은 땀을 많이 흘린다고 얘기하거든요. 그런데 그거는 너무 껴있고 자꾸 춥다고 가리고 이래서 오는 상태도 볼 수가 있고 한마디로 해서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의 전체적인 기력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. 아, 그렇군요. 아, 네. 예. 옛날에 그 왜 손발이 차면 마음이 뜨겁다 그랬는데 그건 차면 없는 거죠? 손발이 차면 보통 안 좋아지는 거죠? 같은 몸인데도 체열 네. 검사를 해보면 3, 4도 이상 차이가 나는 부위가 있거든요. 네. 네. 그러니까 몸의 가운데하고 손발하고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 네. 이런 경우 특히나 이 손발이 차고 된 수족 냉증의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거죠. 네. 아, 그러니까 한방에서는 이런 체열 검사를 통해서 좀 기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네. 결과를 내려주셨는데 그렇다면 양방에서 봤을 때는 그런 체온이 낮아지면 어떤 특징들이 보통 보이게 되나요? 네. 네, 이제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 사실 올 수도 있지만 보기에도 건강해 보이고 오히려 이제 뭐 체중도 적게 나가지 않은 것 같은데 춥다 가신 분들 검사해 보면 근육량이 적은 분들이 있습니다. 이렇게 근육량하고 기초대사량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.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있으면 추위를 잘 타고 그런 체온도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죠. 네. 자 그러면은 아까 그 한방 검사를 받아보셨던 사례자분을 직접 한번 모시고 네. 체온과 근육량 그 관계를 한번 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 나와주시고요. 저희가 스튜디오에 근육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초 대사량을 측정할 수 있는 네, 기계를 좀 준비를 해놨거든요. 네. 간략하게 한번 검사를 해봐서 야 한방 쪽으로 아까 뭐 체온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네. 과연 기초 대사량 근육량은 체온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? 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네. 요즘 뭐 병원에 가면 이런 기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네. 또 운동하러 가서도 이렇게 예, 그 실제 예. 내 몸의 근육량이라던가 기초대사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. 네. 네. 자, 그러면 검사를 해 보셨을 때 과연 평균치에 비교해서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을지 네.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검사를 해보면은 근육량과 기초대사량을 알 수 있는 거죠? 예. 사실 그 기초대사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. 네. 여태까지 나온 복잡한 공식들이 있는데 비교적 이 장치를 이용하면 좀 간단히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네. 예. 네. 자,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. 편안하게. 네. 이렇게 검사할 때는 말씀하면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. 아, 예. 네. 자, 그러면 이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. 한번 교수님께 결과지를 전달해 드리고 설명을 들어볼까요? 네. 네. 사실 말씀하신 대로 기초대사량은 안정시 또 금식을 상당 기간 하고 해야 되지만 네. 검사한 결과를 이렇게 보면은요. 지금 측정하신 분은 뭐 비교적 그 체중이나 이런 것은 그 표준에 속하십니다. 표준에 속하시는데요. 골격근량, 그러니까 우리 뭐 팔다리에 있는 또 우리가 움직이는 근육 이런 데에 대한 그 근육량이 좀 떨어져 있고요. 따라서 기초 대사량도 평균보다 좀 낮게 이렇게 좀 나오셨네요. 그래서 아, 그렇군요. 예. 아, 평균보다는 기초 대사량이 좀 낮다. 네. 그러면 또 좀 체온과도 연관이 있을 텐데. 체온과도 연관이 있습니다.